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무릎을 탁 알쏭달쏭한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해드리는 공경은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팩트체크 달려볼까요? 고고고! 지난번에 한미정상회담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꼽은 명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6.25전쟁 참전 미군 노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념 촬영을 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6월은 무슨 달? 바로 호국 보훈의 달이죠? 아니 그래서 더 의미있게 기억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한미정상회담의 보훈 외교 성과 지금부터 쉽고 재밌게 들어와! 지난 5월 21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 랄프 퍼켓 예비역 대령의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을 했었죠. 그렇다면 명예훈장 수여식이 왜 주목을 받느냐? 외국 정상이 초청이 된 건 문 대통령이 처음이라는 점. 한국전쟁 참전 용사에 대해서 어떤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미국 정부의 수여식에 한미 정상이 함께 참석한 점, 정상회담의 성과 중에서 기술 동맹이나 백신 협력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근저에는 피를 나눈 동맹, 이것을 기리는 보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혈맹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끈끈한 그런 동맹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군인들한테만 백신을 지원한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예훈장 수여식 이외에도 양국이 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한번 꼽아보자고 한다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입니다. 이 추모의 벽에는요,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전사한 미군 전사자 36,095명, 함께 막 싸우다가 전사한 카투사 7,174명의 이름이 함께 새겨지고 또 한국군의 이름도 새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 외국군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라고 하니까 야, 이거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그런 단어, 보훈. 이게 한미 양국의 대외적인 행사로만 그럼 끝이 나느냐? 절대 아니죠. 6월 6일 현충일에 추념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명장면이 탄생을 합니다. 한국전 참전 카투사 김재세 예비역 하사가 단상에 올랐는데 문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에서 막 내려오는 김재세 하사를 직접 마중을 합니다. 94세의 나이로 연로한 김재세 하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부축을 해서 자리로 안내를 한 거죠. 이게 시나리오에 없는 돌발 행동이었다는 게 청와대 측이 설명했습니다. 참전 용사에 대한 어떤 경의 그리고 존중을 직접 표현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 매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보훈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었었죠. 국가에서도 현 정부에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 보훈 수당이라든지 뭐 보상금이 획기적으로 올라간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뭘 어떻게 얼마만큼 또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참전 유공자들을 중심으로 한 보훈 예우에 대한 정책이 꾸려져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깐깐하게 살펴봤습니다. 챕터 1! 빠밤! 건강에 관한 정책! 그것이 궁금하다. 2021년 유공자 본인을 포함해서 유가족, 배우자, 자녀까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있었던 정원 제한은 해제가 됐고요. 검진 후에 사후 관리까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희망하는 경우 검진 결과 의료상담 진행, 검진을 받았어. 그런데 검진 결과 뭐 질병이나 어떤 증세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훈병원 우선 안내 및 연계! 어때요? 든든하죠? 신청 방법도 엄청 쉽습니다. 검진 희망 지역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전화를 해서 국가유공자 무료 건강검진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 예약은 끝! 그리고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 전략계획도 내년의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 혜택을 좀 더 쉽고 그리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런 배려! 칭찬해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무료 건강검진 관련 문의는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1577-0606
0606. 이외에도 만 75세 이상 참전 국가 유공자의 치료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나 보훈상담센터를 통해서 가까운 지정병원을 안내를 받거나 나는 통원치료도 정말 너무 힘들다 라고 한다면 관할 보훈처에 요양지원보조급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서 노인 요양시설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물론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나이 제한이나 일부 비용 지원 등 상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2! 따단! 보상에 관한 정책! 그것이 궁금하다! 참전 명예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할 보훈청 참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 분들 중에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매월 34만원을 지급! 뭐 지자체에 따라서 추가 지급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건에 따라서 아파트 특별 분양, 임대 등 거주에 관한 혜택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보세요. 아, 그리고 올해 보상금 관련한 예산을 4조 4,446억 원을 편성! 와!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일일이 읊어드리지 못할 만큼 정말 엄청난 그런 규모라는 거 인정! 국립묘지 확충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장례지원 확대, 또 사망시 예우 강화, 가정방문 복지서비스, 충주보훈휴양원, 협약콘도 이용까지 이렇게 다양한 예우 정책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홈페이지 확인 필수! 혜택도 필수!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떤 보훈 문화를 정착을 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그런 나라 만들기, 이런 것에 저 같은 일반인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 또 감사하는 이웃에 영웅이 산다 캠페인을 오는 25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웃의 영웅을 찾아라! 표지석 고! 이웃의 표지석을 찾아라! 1950년에 인별이 있었다면 함께 부르는 기억의 노래 시즌 2!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캠페인 기간 동안에 6.25 전쟁과 관련된 주변의 어떤 참전담, 가족의 참전기 및 어떤 사진을 공모하거나 전국 곳곳의 현충시설 및 표지석을 찾아서 인증하는 방식 등으로 우리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일부터는 6.25 전쟁 참전용사 변신 프로그램 다시 영웅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명품 사진전 아니겠습니까? 9명의 6.25 참전용사를 초청을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외모와 패션을 바꿔서 새로운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낸 겁니다. 2030 세대들도 참전 용사분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비대면 온라인 합창에 참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MBC 라디오 여성시대를 통해서 사연 공모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시청을 해봐야겠어요. 흔히 보훈이라고 하면 과거의 역사 정도로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그런 역사와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있을 수 없었겠죠? 참전용사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